2010년 아르바 재근남과 함께 저희 전원의 전문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부모님, 2019년 생일의 밤 축하드립니다. 19년 말 새로운 계절을 단축하듯이 모두의 생일의 밤 사과학도 감사합니다. 이 홀을 가득 채워주신 선배님, 신부님, 부인, 후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는 남의 고상과 호구산의 증기를 받아 남의 선지를 등대하고 우리 남백으로 동문 동창회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 인사보다는 먼저 두 분을 먼저 제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. 아, 예. 반갑습니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동면, 재경 이동면 향후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헌입니다. 예. 갑자기 뭐 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정현남 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남해 고등학교가 저 대단한 명문고로 저 발전을 했습니다. 그 지방도 지방이지만은 이 작은 섬에서 이렇게 그 대입 성적이 훌륭하게 나온 학교는 아마 이제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막 계속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하리라 기대를 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남의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이동 초등학교만 해도 한 해 지금 입학생 및 졸업생이 한 10명에서 많으면 15명 그 사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동중학으로 지나가는 이동중학생이 다 면에서 못 오니까 중학생은 15명 내외. 이제 고등학교는 외지수도 입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동중학에서 또 이동면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재경 남해고등학교 송년회 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는 막 이야기를 한다면 남해고등학교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. 1985년부터 2015년이고 약 30년 동안 남해 이동학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행사 때마다 학교에 가서 실무적으로 일한 이사로서 정말 남해고등학교의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. 더욱이 1968년인가 9년인가 그 당시 이동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는데 남해고등학교라는 교명을 고치기 위한 특별한 기회가 생겨가지고 정말 그때 엄청난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다는 것이 곧 남해고등학교 개명한 그런 역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지금도 조그마한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학기마다 남해고등학교 이동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사장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이 정현남 회장님이 초청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와보니까 전부 뭐 고향 서울에 또 저는 또 이동중학교를 졸업했고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 당시 이동고등학교가 생기지 못해가지고 저는 남해 수고를 갔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남해고등학교가 있었다면 당연히 남해고등학교로 갔을 겁니다.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뵙고 정말 반갑고 또 훌륭한 이런 인물들이 많이 계시는 남해고등학교가 앞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우리 남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첫 번째 가는 고등학교가 되어가지고 여기 졸업생들이 국가 발전과 또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수 있는 날이 곧
골프시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. 대단히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세 번째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먼저 오늘 2019년 남해 제기남해 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취임식을 우리 제2동 초동문을 대표해서 정말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정효남 회장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 취임하는 또 이준명 회장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동창회 뭐 향후에 모임을 많이 와보지만은 이제 한 3년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동창회에 참석을 합니다.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모교관 52회 올해 아마 졸업생을 배출하는 모양인데 52년, 53년 역사의 동창회에 1회 졸업생이 이렇게 참석하는 모임이 사실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올 때마다 정말로 1회 선배들이 네 분이 항상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준 이 동창회야말로 우리 동창회 동문의 전통성과 진정성과 정체성과 정말로 열심히 확립되고 있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1회 선배님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. 그 지난 3년 동안 같이 해주신 정말 동문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끌어주신 우리 최영규 선배님의 정말 기라슨 같은 그런 우리 다시 재결합이 있어서 이 자리가 오늘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고 저 우리 골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기 우리 이충민 회장님 못지않게 저희 뭐 선배님들이나 우리 일대 선배님들 그 기대만큼 잘 하리라고 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 있더라도 가난한 동창 모임이 모임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같이 모여서 가는 것이 모임인 것 같고 우리 동문이라는 것이 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리가 커지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남해고 11기 이춘명입니다. 먼저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정원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재결 동문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동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앞에 현장 혼자 같이 하시죠. 우리 동문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고 우리 남해고등학교의 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합시다. 발전을 Bye.
14기 동나에게 선물 드릴게요. 잊지 못할 자리 둘이서 쌔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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